한석봉은 불을 끄고 한자를 쓴 것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치, 뭐 그때는 한자를 썼겠죠. 그게 이제 글씨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눈 감고 이렇게 한글, 한글 써보면은 좀 쉽잖아요. 그쵸? 왜냐면 한글이 너무 잘 만들어진 맞아, 구조적으로 되게 그렇죠. 완벽한 글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 뭐냐 불을 끄고 한자를 썼다. 한자로 한자만 써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 어떤 명필이 나오기는 힘든 거잖아요. 보자 한번. 이봐 이렇다니까. 그러게 막 작살나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글자 써도. 한자를 쓰게 되면은 한자는 그그 막, 약간 획과 그 그쵸.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잘 썼다는 거는 얼만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니까 징그럽게 했단 얘기지. 징그럽게 정말 쳤대. 징그럽게. 징그럽게 썼다는 징그럽게. 거겠죠. 그쵸. 게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펜을 쓰지만 그때는 붓이었잖아요. 붓끝이 거기 닿는 그 느낌으로 그게 그니까. 굵기가 결정이 되는데 그걸로 이제 글씨를 썼다고 하니까. 솔직히 엄마 떡 써는 게좀더 쉬웠을 거야. 그렇지. 그건 이제 가로 떡은 이렇게 말 대고 해도 치면 되니까. 그럼 되거든. 이거 그래. 떡은. 약간 그렇지. 엄마가 무슨 약간 그막 약팔았네. 사과로 토끼 만들었다 이러면 인정. 그렇지. 잘, 그렇지. 너는 떡을 썰거라. 난난 여기서 사과를 토끼를 만들겠다. 이러면 인정. 근데 떡을 써는 거 이거 뭐 떡국떡 써는 거 이건 뭐좀 그래. 한자 쓰는 거랑 비할 바는 그렇지. 아닌 것 같고. 한석봉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게요. 그거 엄마가 약간 조금 그러네. 약을 이게 파셨네. 약을 좀 파셨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석봉 엄마를 디스하려고 한 인트로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떡잘 써셨을 거예요. 네, 잘 썰었지. 잘 썰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 불을 끄고 한자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죠. 이거 아니죠. 네, 그래서 그만큼 반복 연습이 중요하다. 지난 그렇죠. 시간과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불을 끄고 그 어려운 한자를 쓸 만큼 이게 연습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기타 지판이 그냥 이 오픈 코드 상태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프렛을 넘나드는 연주를 만약에 그렇죠. 한다라고 했을 때 맞아요. 이걸 완벽히 눈을 감고 할 만큼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맞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 내가 한 5프렛 정도라는 그 감이 그렇죠. 있잖아요. 요 안에 그 있는 감이 생겼을 때, 그리고 0에서 5를 가는 것과 5에서 10을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기에 대한 이 감들을 여러분들이 가끔씩이라도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옮길 때만 한번 슥 보고 또 잠깐 시선을 좀 다른 데다 두고 연주를 해보다가 또 많이 옮겨야 될때또슥 보고 이런 식으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왼손의 자유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 눈을 감고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보지 않고 연습을 하는 게 사실은 도움이 엄청 많이 많이 돼요. 되긴 네, 해요. 엄청 많이 돼요. 왜냐면은 음감을 키워야 내가 어디에 하고 있구나를 이 대충의 이 위치로 음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저 제가 정말로 이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지판을 보지 않으세요. 지판을 보지 않죠. 눈 감고 연주하시잖아요, 전부 맞아요. 다들. 네. 그죠? 그거를 그렇습니다. 보면은 정말 미친 듯이 연습을 했고 미친 듯이 귀가 좋다라는 자, 그럼 이야기거든요. 염씨 지금 여기서 C 코드 잡다가 눈 감고 8프렛으로 가서 하이 코드 6번 하이 코드 C 잡아봐요. 거의 비슷하긴 했으나. 이거는 네. 클래식에서 그렇습니다. 아, 네. 너 알겠습니다. 해봐, 이씨! 안 너 되겠지, 해봐, 당연히. 나는 해봐. 어차피 그 연습도 안 했어, 다. 자, D플랫. 에? D플랫이요? D플랫. 오, 오! 되네! 잠깐, 나그8 해볼래. 한 아, 칸 야, 이거, 더. 아이씨. 그렇지. 결국 또, 그렇게 되네요. D플랫으로 갔어요. 여기 약간 괜히 너무 많이 가면 안될것 같아. 살아 들가게 돼. 맞아요. 저도 아까 7에 갔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뭐 저희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런 맞습니다. 어떤 감각을 되게 날카롭게 만드는데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한석봉이 그렇게 글씨를 잘쓸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 때문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떡 써는 사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옆에 떡을 다루시는 분이 한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 진짜. 엉망인 인트로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한석봉 어머니에 대한 어떤 디스를 목적으로 한 인트로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반복 연습이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떡 써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름도 컷크래프트예요. 잠깐 쉬었다 가자.
못해 못해. 아이고야. 뭐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자, 저희가 잠시 인트로를 너무 달린 관계로 잠깐 마음을 좀 추스르고 왔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 CCC 콜트컷 크래프트. 그래서 전부 다 약자로 치면 CCC가 되겠습니다. 이거 가격이 비싸요 생각보다. 근데 일단 콜트에서도 요새 저거 그 914 형태의 저 암레스트가 보이면, 까만 암레스트가 보이면 약간 난 비싼 기타야라고 하는, 그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그쵸? 약간 좀 티내려고 하는 그런 스펙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올라갔을 때 100만원이 안 하는 기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게 144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전장 103cm, 무게 2.16kg, 두께 109mm, 9프렛 뒷둘레는 75mm인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 여러분은 중간에 굉장히 이상한 스펙을 하나 보실 수가 있어요. 저기 구멍이 뻥 하고 뚫려 있거든요. 네, 저거는 저희가 이따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입은 스몰 점보 쉐입이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 암레스트 쪽에만 까만 게 바인딩이 있는 게 아니고 앞쪽에 이쪽에도 있네요. 네, 그리고 상판에 솔리드 유로피안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치크판이 솔리드 머틀우드입니다. 머틀우드는 우리 그 브리들러브 할 때나 종종 보게 되는 되게 특수한 나무인데,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여러 브랜드에서 막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니고요. 굉장히 특수한 목재 스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머틀우드. 자, 피니쉬는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개는 마호가니입니다.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팅 골드 헤드머신, 그래서 금장 헤드머신에 블랙 버튼이 달려있는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너트너비는 45mm, 상당히 넓은 핑거 스타일에 특화된 그런 너트너비와 지판은 에보니가 올라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이게 흔치 않은 어쿠스틱에서는 멀티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데, 635에서 648로 가는, 25에서 25.5인치로 가는 멀티 스케일이라 좀 더 하이프렛 쪽에서의 피치나 이런 것들에서 좀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이따가 그 시연할 때 니피치를 들려줘,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피치 시연용으로 들어보는 거, 그거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프렛까지 있고요. ARBS M80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에보니. 그리고 특이사항에 방금 말씀드렸던 저 사운드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뭐랄까 속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네.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스펙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이게 제작의 의도는 뭐냐면은, 딱 보면은 이렇게 연주를 했을 때 이게 바로 이 내 면상으로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이게 그 공연을 하실 때 여러분 앞에 이 웨지 스피커 놓고 이렇게 모니터 하는 것처럼 그냥 연주자를 위한 모니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운드 포트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이 앞으로 나가는 사운드 홀이랑 이 앞에서 듣는 사운드랑 우리가 실제로 연주를 할 때 이렇게 가슴에다 올려놓고 우리가 왜 아 연주를 할 때 일로 오는 울림이 좀 달라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오는 울림에서 우리는 기타 사운드가 어떤지 어떻게 보면 몸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이렇게 듣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듣는 거랑 다르니까 그렇죠. 이걸 좀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예상이라는 범주를 좀 뛰어넘어갖고 나한테도 실제로 모니터를 들리는. 시켜준다, 사운드를 하나 추가로 놓는다 라는 개념으로서는 그 개념은 좋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흔히 픽업 또 구멍 잘못 들으면은 그렇죠. 울림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어쿠스틱의 그 위상 자체가 좀 변할 수 있다라는 데서 웬만하면 픽업을 뚫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앤썸 좋아하는 이유가 위쪽에다가 크게 않고. 뭔가 뚫지 않는 그런 맞아요. 것 때문에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애초에 뚫고 막은 것도 아니고 뚫어놓은 상태다라는 게, 저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사운드를 좀 이렇게 사운드 홀 쪽으로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밀어주는 데 있어서는 하나 약간 좀 구멍 뚫린 빨대 같은 느낌이 아닌가. 잘 안 빨리는 그런 느낌, 그 사운드 응집력을 좀 떨어뜨리는 스펙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따가 명음씨가 연주하실 때 제가 이거 위에서 한번 이렇게 덮어볼게요. 네, 그 사운드 차이가 여러분들한테 느껴지는지.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그럼 바로 스트로크 사운드부터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스트로크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이게 좀 하와요? 확실히 소리는 잘 들려요. 소리가 좋네요 일단. 그 머틀로드의 그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어요. 진짜. 다 말라온 김에 바로 잘라주죠. 완전 달라지는데? 아, 내가 바로 들어서 그런가? 그쵸, 여기 막혀 있으니까. 앞에서 들었을 때 어때? 건우야, 이거 어떻게 들려? 자, 연거고 이게.
들을래? 차이가 나? 앞에서 들을 땐 그러니까 거, 여기 사운드로 나오는 게 별 차이가 없어? 저렇게 할 정도면 이건 잘 맞는 거네 그럼. 그럼 잘 만든 거네. 의미가 있는 거네요. 이게 딱 열었을 때 엄청 풍성하게 그러니까 아니, 나도 여기서 이게 듣는데 이거 덮으면은 안 들리고 우리가 원래 어쿠스틱 들을 때 앞으로 나가는 사운드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 어. 바보야. 해봐봐. 어. 오 차이가 별로 안 느껴져. 아, 진짜? 해볼래요? 봐봐. 내 헬스틱 한번 들어봐봐. 어. 오! 신기하죠? 나는 차이가 많이 나. 오! 차이 별로 안 나. 별로 안 나죠? 야 이거 진짜 뭐야 이 시스템. 잘 만들었는데? 오 신기하다 이거. 오 이건 의미가 있네요 여러분. 저희가 사실 이거 좀 깔려고 얘기한 거였는데 어 그렇구나. 앞쪽으로 나가는 사운드에는 큰 차이가 없군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픽업 달겠다고 그 구멍 뚫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건 다르지. 그건 또 다른가?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픽업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울림을 잡는 이야기니까 이야기가 좀 다르죠. 이건 그냥 오히려 그냥 뚫어놓는 거는 의미가 어, 홀이니까.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정말 모니터용 이게 웨지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할 수가 그래서 전본가 보다 있나 봅니다. 아 울림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네. 그리고 이것도 뭔가 약간 여기다 네모로 이렇게 뚫어놓은 게 아니고 이 귀퉁이에다 동그랗게 이런 이렇게, 식으로 뚫어놓은 어. 게 최대한 그 어쿠스틱 울림을 손실하지, 어, 손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인 것 같아요. 어 되게 뭐랄까 야 이거 괜찮을까 했는데 괜찮네요 생각보다 이거. 네 이거 청소하기도 좋고. 네 근데 뭔가 좀 그런 건 있어요. 만들다 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 이 부분에다가 약간 바인딩이라던가 어. 아니면 지금 여기 이게 사운드 홀처럼 어, 아 그러게 끝에 마감이라던가 이게 뭔가가 조금만 더 있었어도 그러게요. 조금 더 좋았지 아 않았을까? 여기에 진짜 이렇게 까만 바인딩만 있었어도 되게 의도적인 것 같은 느낌 확 들 텐데 이거는 약간 이거는 만들자면 뭐 하려고 뚫어놓고 어? 앉는 것 같은 끼워야 되나? 어. 뭔가 약간 창틀만 있고 창문 아직 아, 마감 맞아요. 안 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되게 괜찮다. 사운드는 네, 좋습니다. 어.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다. 연주자 자체가 좋네요. 오, 그 나의 복지까지 생각해주는 기타라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복지로 기타. 네, 어, 좋네요. 좋아요. 복지로 기타. 네. 좋아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답답해. 오. 선율이 사라지니까 소리 좋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어, 소리 좋은데요? 좋아요. 저는 이 픽업이 조금 궁금해요. 왜냐면 이렇게 다는 픽업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 맞아요. 있으세요. 네. 왜냐면은 딱 잡으면서 상판이 이제 울림이 덜해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얘는 전부 다 지금 뭔가 사람들의 선입견을 엄청 건드리는 기타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래도 되나 싶은 것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참고로 얘는 볼륨밖에 없어요. 가보겠습니다. 차이가 없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게 M80이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각 스트링의 울림을 좀 섬세하게 잡아내는 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스트로크보다는 좀 섬세한 표현의 아르페지오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핑거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뭔가 서정적인 연주에 좀 잘 어울리는 어, 그런 픽업이 아닐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네,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울림들이 좀 이런 거 좀 풍성하고 따뜻한 건데 이게 이제 스트로크 할 때 답답하게 들릴 수 있죠. 여기서 아라리 하나씩은 이게 응용한데 여기서 톤을 한번 잡아보죠. 미들이랑 베이스를 저는 다 한번 낮춰서 들어보고 싶어요. 좋아요. 미들 베이스 조금 까고 트랩을 안 올릴게요. 네, 올리지 하이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하인이 있는 것 같아서 어때요? 그런
어쿠스틱 그런 아르페지오적인 느낌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베스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좋네요, 이런 스타일. 이게 솔로톤이 확실히 하나씩 하나씩 나오니까. 이런 사운드가 좀 더 애들이 뭐랄까 약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톤이 좀 있어요. 아랄이 좋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좋아요. 그 사운드 이거 게, 스트로크를 할 때도 밑단이랑 이런 거 다 쳐놓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싹 쳐보죠. 그럴까요? 네. 미들이랑 노를 그냥 팍 쳐내고 아예 팍 치라고? 네. 팍 치면 너무 없지 않을까? 근데 꽤 풍성해가지고 이게 사운드가 그래요? 안 가벼워. 다 안 갔어. 좋네요. 아, 다 안 갔어요. 왠지 조금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 근데 이 정도면 스트로크로도 좋습니다. 그 베이스랑 중 저기 저 뭐냐 미들이랑 둘 다 1이에요. 1. 네. 1 1 그리고 하이는 5. 5. 와, 근데 이 정도가 남아 있단 거죠? 아, 이 정도면 스트로크용으로 충분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미들 로우가 기본적으로 풍성한 거예요, 그냥. 맞아요. 네. 어, 좋은데. 잡히면 잡히는 미들 로우. 자, 이번에 멀티 스케일이니까 내 피치를 들려줘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오. 역시 멀티 스케일에 이럴 때 보람이 있어. 와, 이거 진짜 좋은데 피치가. 피치 어떻게 이렇게 좋지? 시작부터 깜짝 놀랐어. 어, 원래 원래 이런 건가? 멀티 스케일이? 멀티 스케일이 이래서 좋죠. 그러니까 저희가 명음 씨는 지금 멀티 스케일 어쿠스틱 지금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멀티스케일 저희는 이제 뭐 일렉에서 뭐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꼭 여기서 중간에 하이코드를 쳐보거든요. 그럼 미디로 찍은 것 같은 소리 나죠. 원래 사실 이쪽에서 하이코드 잡으면은 지옥 같은 사운드 나요. 맞아요. 네. 뭐가 이거 네. 피치가 찍은 것 같은 소리 나죠. 네, 멀티스케일 힘이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네, 요런 장점들이 있는 기타라는 거 이렇게 확인해봤고요. 요거 어떤 것들을 칠 건가요? 네, 아 요거는 드리프팅. 드리프팅. 그래도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한번 네. 드리프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어쿠스틱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었던 멀티 스케일과 그리고
사운드 포트라는 정말 독특한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또 M80이라는 특수 스펙의 픽업까지. 진짜 거기다가 머트루드, 이건 특수 스펙으로만 조합된 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생긴 것도 특수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운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특수하고요. 정말 독특해요. 네, 스트로크보다는 그 약간 이제 핑거에 네.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스펙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좀 생소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어울릴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독특한 옷을 입었지만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친구라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옷을 잘 입는 게 무난한 옷들로 매치를 해서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것과 하나하나 떨어뜨려 봤을 때 진짜 희한한 것들을 맞아요. 걸쳤는데 그게 싹 녹아들면서 잘 어울리는 그렇죠. 거는 그 이제 감각이 다른 느낌이잖아.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대급 패션 감각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은 이 구멍은 뭐며 이 픽업은 뭐며 이 스펙에 이건 그렇죠. 뭐야 이러는데 합쳐놓고 나니까 엄청 설득력이 있는 하나의 작품이 나왔어요. 아 그리고 저는 좀 놀랬던 게 피치에 좀 놀랬어요. 네, 피치 정말 피치가 좋고요. 너무 좋아서 네. 이거 좋네요. 그렇습니다. 144만원이요 네, 점수 몇 대 몇? 8.5,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독특함이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라 9점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가격이 일단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스트럼 때문에 네, 스트럼 때문에 네, 저는 스트럼 사운드도 사실은 잡았을, 네, 때는? 잡았을 때는 충분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저음이 조금 더 픽업의 특성상 그리고 픽업의 위치상 조금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특성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요.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오늘은 CCC 콜트의 컷 크래프트 모델 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 정도까지 독특한 기타를 찾긴 당분간 힘들 것 같으나 네, 또 이런 재밌는 기타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네. 이런 기타들이 나와야 계속해서 어떤 스펙의 조합이라든가 그렇죠.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리뷰할 때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맞아요. 뭔가 이게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맞아요. 이러면서 사실 처음에는 너무 독특해서 깔려고 들어왔다가 생각보다 설득당했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기타 같이 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타 잘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